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. 오늘 저는 제 꿈을 담은 보물 지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왜 그런 말 있잖아요. 내가 갖고 싶은 것들, 내가 원하는 것들,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그 이미지로 시각화를 하면은 그것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하죠.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번 해보았습니다. 이게 이제 제가 만든 보물 지도인데요. 제가 꽤 많이 붙였습니다. 정말 이게 제 삶에 있어서 과연 평생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. 뭐 이거 정도 이룰 수 있겠는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제 붙여봤고요. 그 밑에 글씨로 구체적으로 뭔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걸 한번 써봤습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꿈을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정말 이 꿈을 이루는지 안 이루는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잘 안 보여서 이제 붙일게요. 일단은 제일 여기 이 직그림 있죠? 이 직그림 제 손끝에 있는 이 직그림에는 제가 이제 살고 싶은 집입니다.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제 비슷한 집을 사진을 찾아가지고 이제 붙여봤고요. 현대적인 인테리어에 뷰가 좋은 단독주택에서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행복하게 제 삶을 살아가는 게 제 꿈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었고요. 정말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이제 제가 이제 평생에 모으고 싶은 돈의 액수,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있는데 필요한 액수라고 생각하는 그 금액이 써 있습니다. 그래서 자산 200억을 제가 달성했고요. 처음에 200억을 달성한다고 했을 때, 그러니까 제가 200억을 모으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이제 해냈고요. 마침내 200억 재산가가 되었습니다. 정말 꿈을 꾸면은 정말 현실이 됩니다. 여러분들도 꼭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쓴 책이 전 세계 32개국에서 번역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련 유출이 많고 쉴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정말 행복한 이제 시간들이죠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평생에 하고 싶은 거,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을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거기서 많은 성장, 배움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도 놓고 사람들이 편하게 이야기도 나누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그 배움에는 차별이 없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평등적인 교육, 누구나 의지와 노력만 하면은 배울 수 있는 그런 열린 도서관, 정말 멋진 도서관을 만들고 싶습니다. 그래서 그 도서관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에 선정이 돼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죽기 전에 꼭 와봐야 하는 세계적인 명소 베스트 10 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성장일기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성장일기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덧 벌써 구독자 수가 10만 명이 되었네요. 네, 그래서 정말 처음에 제가 만 명만 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만 명 달성되고 나서 조금 정체기를 줬더니 금방 또 다시 10만 명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10만 명 구독자 같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또 이 옆에 있는 걸 보시면요. 제 강의를 들으러 사람들이 많이 와 있네요.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. 그들에게 실망시키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에게 정말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제가 또 유튜브 채널 하나 더 운영하고 있잖아요. 너와 나의 투자 공부라고 해가지고 뭐 주식, 부동산, 경제, 뭐 은퇴 이런 관련 콘텐츠들을 다루고 있는 너와 나의 투자 공부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채널은 성장할 때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벌써 구독자 수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. 제가 설명을 잘 했나요?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적 문맹 상태에서 벗어나고 정말 경제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 기쁘고 고맙습니다.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죠?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가 블로그 이용자 10만 명이 되었습니다.
제가 평소에 뭐 책을 읽고 정리하는 이제 블로그인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 주셔가지고 1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 숫자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TV에 출연을 했습니다. TV를 출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 깊은 명강의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볼까요? 밑으로? 성장했기 포스트. 제가 네이버 포스트 하고 있잖아요. 거기에 이제 책에서 뭔가 인상 깊게 본 구절들을 제가 이제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정보를,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이 포스트를 팔로우 해주시는 분들이 10만 명이 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 제 이제 몸무게에 대한 건데 제가 65kg을 달성했습니다. 65kg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몸무게,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멋있고 또 가볍고 건강한 이제 체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65kg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했는데 마침내 제가 꿈을 이뤘네요. 그래서 이 몸무게를 잘 유지해서 멋진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65kg의 드림피 정말 감사합니다. 제가 카카오라는 이제 플랫폼에서 브런치의 작가로 활동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브런치 구독자 수가 무려 5만 명의 구독자가 달성되었습니다. 그래서 정말 브런치의 대표 작가로서 많은 책들을 또 내고 있고 많은 컨텐츠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정말 고맙습니다. 그 다음에 제 이제 저와 함께 삶을 살아갈, 인생을 살아갈 이제 배우자에 대한 건데 제 배우자는 정말 긍정적이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저를 잘 이해해 주고요. 절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사람을 배우자를 맞이해서 살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죠. 제가 이제 쓴 책이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. 정말 첫 번째 책이 정말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고 두 번째도 생각보다는 뭐 꾸준히 팔리고 있지만 스테디셀러가 됐지만 좀 100만 부라는 정말 초대형 정말 출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대기록을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. 정말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면은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. 100만 부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제 제가 꿈꾸고 있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물지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저 스타 작가, 꿈꾸는 자본가, 이건복의 보물지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. 어떠신가요? 괜찮나요? 저는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꿈들을 정말 다 현실로 만들 겁니다. 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보물지도를 2019년 8월 20일에 만들었고요.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이 꿈들을 이뤄가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 좀 게으르다 싶으면 또 따끔한 말씀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 꿈꾸는 자본가의 보물지도였습니다. 여기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